안녕하세요. 코딩 갤럭시 설치와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코딩 갤럭시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CTX랑 코딩 갤럭시가 있는데 코딩 갤럭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치를 되면 설치 누르고 설치합니다. 갤럭시 화면이 왔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각각 담임선생님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소개합니다. 어드벤처 플래닛와 풀버전이 있어요. 우리는 이 풀버전에 가서 220가지의 다양한 미션들을 할 겁니다. 위에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하려면 구구법을 알아야 돼요. 혹시 로그아웃 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로그아웃이 됩니다. 동생들이 같이 하려면, 형아가 같이 하려면 로그아웃을 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풀버전으로 들어갈게요.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이렇게 켜서 해도 좋습니다. 입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1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인공지능 로봇이 말하는 설명에 따라서 진행을 쭉 하시면 되십니다. 나가려면 여기를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별을 몇 개를 모았는지는 여기 옆에 별의 수를 세서 확인을 하면 돼요. 별의 수를 세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입문 과정이 끝나면 기본 심화 과정이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따로 코딩 갤럭시를 하려면 bit.li/cg333333 다섯 개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 앱의 화면이 인터넷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로그인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해볼까요? 약간의 동의하고 계속하기 로그인을 누르고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똑같이 앱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딩 갤럭시 설치법과 사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